지난 18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라는 주제로 사무엘서 강해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무엘서 16장 본문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독 훈련을 통해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왕직을 성실히 수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지닌 하나의 표상이었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실력을 또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사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무장하고 다윗처럼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될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통해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무엘서의 다윗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택함 받은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